멋지지 않습니까? 튀니지 튀니스 편입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시디브 사이드입니다. 튀니스 위쪽 바닷가에 있는 도시예요. 튀니지 시내에서 시디브 사이드까지 기차 타고 갈 수 있어요. 시내 기차역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길을 물었는데 자기도 시디브 사이드로 간다며 길을 안내해줬어요. 메으시 슈크란. 차표 가격은 2디나르. 기차 바깥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서울 당산역에서 합정역 갈 때 당산철교 건너는 느낌? 여기서 잠깐 인상적이었던 기억. 나중에 그 기차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승객 중에 가방을 든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방에 BTS 정국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으로 정국 검색해서 그 여자한테 정국 사진을 보여줬죠. 어? You Korean? 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와 그 여자 어머니와 함께 한국과 튀니지에 대해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100% 실화입니다. 시디브 사이드에 도착했습니다. 하얀색, 파란색 건물의 조합이 인상 깊었어요. 이 하얀색, 파란색 조합의 건물이 튀니지 전통 양식이래요. 근데 이런 장소 한국인이라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웃 음료.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리스 산토리니가 떠오르게 만드네요. 얼마 안 지나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래 이거지. 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참 심플한데 그 심플함이 건물들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이런 곳도 가게 됐어요. 우와. 요 앞에 부두가가 보이네요. 나중에 돈 많이 생기면 여기로 이민 와야겠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길을 걷다가 가끔씩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자 그럽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시아인 보기 힘들어서? 거기 카페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데 음료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 비싸요. 그래서 화장실 이용할 겸 잠깐 사진 찍고 나왔어요. 그 시장 돌아다니다가 비가 와서 비 피할 겸 샤워르마 먹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게 4디나르였나? 괜찮았습니다. 확실히 여기 둘러볼 장소이긴 합니다. 튀니지 오시면 시리브 사이드 꼭 가보세요. 좋다. 다음 장소는 안토니우스의 공동 목욕탕입니다. 이탈리아 폼페이 갔을 때 봤던 그 대중 목욕탕, 그거 업그레이드 버전. 마치 워터파크 보는 느낌이네요. 여기 설명하기 전에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카라타고 유적지입니다. 입장권을 사면 그 입장권 하나로 하루 동안 카라타고 유적지 8군데를 다 갈 수 있어요. 입장권 가격은 12디나르. 절대 다른 곳 갈 때마다 입장권 사지 마세요. 유적지에 관심 있으시면 하루에 다 가는 건 정말 어려우니 이틀 동안 24디나르 내시고 모두 가보는 거 추천합니다. 여긴 목욕탕 내부입니다. 확실히 진짜 크긴 크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기서 목욕을 어떻게 한 거지? 거북이 알인가? 여기서 여러 로마의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비록 파괴는 됐어도 이런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긴 하네요. 부럽습니다. 다음 장소는 카라타고 박물관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폐장 시간에 맞춰서 왔네. 슈크란. 어머. 거기가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거기서 튀니지 시내가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뭐 예전에 쓰였던 뭐 장식인가? 우물 아니야? 부서진 뭐 자재 같은 거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박물관 와서 느낀 건데 조각상들 중에서 머리가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머리 있는 거. 사실 제가 갔을 때 거의 폐장 시간이고 현지인한테 들었는데 하필이면 또 이 내부 공사 때문에 안은 못 들어갔대요. 어떻게 보면 딱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바깥만 둘러봐도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르사 언덕이 있어요. 카르타고 건물들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은 숙소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프랑스 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벨바르 쪽입니다. 메디나와 신시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봤죠. 근처 시장도 가보고요.
우리나라 전통시장 온 것 같네. 그 후 오래된 친구를 보러 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올파.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어플을 통해 만났어요. 알고 지낸 지는 4년이 다 돼가네요. 4년 만에 실제로 처음 만난 건데 올파 누나 봉주르. 그녀와 밥을 먹었습니다. 튀니지에서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 쿠스쿠스를 먹었어요. 아, 미군밥을 잘게 빻아서 그걸 그대로 볶아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물 없인 도저히 못 먹겠어. 너무 퍽퍽했습니다. 맛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후 버나가 하비브 부르기바 거리를 걷고 근처 성당에 갔어요. 세인트 빈센트 폴 성당. 건물 내부는 예뻤습니다. 근데 이 건물 프랑스 식민지 때 지어진 거예요.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다니 튀니지 사람들 정말 오픈마인드네요. 다시 한번 그날 함께 있어준 올파 누나에게 메으시 슈크란. 그렇게 튀니지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 이집트로 갔습니다. 핑크스야 내가 만나. 이집트. 극과 극의 나라였습니다. 다음 편은 이집트 여행 인트로 우버 사기 거지소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